빨리 과자를 먹어봅시다. 요즘은 밤에 통금 시간 10시, 11시만 되면 밖이 너무 조용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먹을 것밖에 없네요. 이거는 쌀과자인데 오징어 맛 쌀과자예요. 쌀과자야 이렇게 오징어 맛인데 원래 새우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새우맛만 먹다가 오징어 맛이 있길래 오징어 맛을 먹으려고 사왔어요. 오징어 맛은 처음 먹는 거니까 먹어봐야죠. 그리고 라이스 크래커 위드 로스티 스키드. 잠깐만, 내가 제목은 10년을 넘게 살아도 태국어를 못 읽어. 트랜스팬 0%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 통금 시간 밤 12시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징어 쌀과자 먹어볼까요? 이것도 지퍼팩인가? 지퍼팩. 열자마자 오징어 냄새. 오징어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쌀과자인데 이렇게 오징어 양념이 묻어있어요. 냄새, 오징어 냄새. 새우 맛도 진짜 맛있었는데 오징어 맛도 먹어봐야죠. 쌀과자, 쌀과자. 오징어 맛, 오징어 맛. 그 뭐지? 좀 짭짤한데 양념된 오징어? 이게 원래 돼지고기 맛도 있고 새우 맛도 있고 오징어 맛. 주스, 커피, 차와 함께 먹으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이게 그 찐득찐득한 소스가 발라져 있어서 이빨에 좀 달라붙어요. 그 벤또지포 그거랑 좀 비슷한데 맛이? 근데 먹다 보니까 좀 조금 매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쌀과자의 고소함하고 오징어 양념하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째서 이게 0%지? 트랜스발. 근데 알겠다. 왜 이렇게 먹으라는지 알겠다. 이럴 땐 잠깐. 짠!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리오 태국 맥주. 커피, 티, 과일 주스 좋지만 이 짭조름한 오징어는 거품이 조금 있어야겠죠.
컴백. 짠. 나오자. 이거네, 이거. 이건 진짜 그냥 먹으면 안 돼. 꼭 같이 드세요.